바로 와. 커비야. 요즘 복싱을 좀 배우고 싶은데, 어디 권투 도장 좀 좋은 데 아는 데 없니? 권투 체육관 좀 좋은 데 아는 데 없니? 어? 뭐라고? 뭐라고? 뭐? 풍진 이권? 네, 그래서 이번에는 풍진 이권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에 시즌4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부분의 기술이긴 한데, 좀 계륵 같은 기술이에요. 보시면 거미절 미스가 나죠. 풍신권 미스가 납니다. 지옥문자 까지 나가고, 외로퍼, 마운트까지. 모든 기술이 전부 다 풍진이권 신기술을 사용할 때 나가는 미스들인데, 내신권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 기술은 막히면 뜹니다, 여러분들. 뜨기 때문에.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. 아니, 그러면 핫키를 써가지고 양자 파키 쓰면 미스 덜 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양손 핫키를 적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웨이브치다가 양손 눌렀죠? 양손 핫키를 누른 거예요. 정확히 네번 눌린 거 보니까 핫키가 정확하죠? 핫키 빼고 이렇게 미스가 납니다. 내신권도 나가고, 보시다시피 너무 레버를 크게 누르면 팔의 양손까지도 나가고, 방금 또 지옥문 잡기가 나갔죠. 자, 그래서 철권 좀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, 지금 제가 왼손을 미리 누를 거예요, 여러분들. 왼손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.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고, 그 다음에 남은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오른손만 누르면은 양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눌러도 이제 오른손만 누르면 누적으로 인해서 양손 입력이 됩니다. 왼손은 이미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신권 나갈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. 뇌신권을 조금 방지하고자 입력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, 격투게임을 예전부터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적 입력 시스템을 카즈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쓰고 계실 거예요. 이 입력을 통해서 신기술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드렸고, 그리고 이 기술은 6N23RP님이 알려주셨어요. 다시금 감사드리고,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법으로 인해서 풍진이권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